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안녕하세요, 유나예요. 시크한 슬랙스, 상큼 발랄한 원피스, 트렌디한 자켓, 로미스토리에선 다 입을 수 있어요. 왜냐? 다이어트보다 빨리 날씬해 보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러블리하게요. 지금 바로 로미로미 로미스토리. 날씬한 상상 로미스토리. 구해주세요. 공구오먼. 이 옷 빅사이즈 좀 구해주세요. 사이즈 앞에 눈물 짓던 여성들이여, 나 김민경처럼 구하고 픈 사이즈 다 있는 공구우먼 하라. 사이즈로부터 여자를 구하다. 공구우먼. 매월 9일은 공구데이. 아들아, 고맙다. 별이 쏟아지는 지중해로 가요. 보람 탐크루즈. 탐크루즈. 탐크루즈 여행 보람으로 떠나세요. 보람의 탐나는 탐크루즈. 보람 탐크루즈. 자기야! 우리는 가자!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 도르코 페이스. 온 가족 피부 고민, 피부 기초 체력을 키우세요. 에이비 솔트 크림. 민감한 피부가 힘들 때 피부 기초 체력을 키우세요. 에이비 솔트 크림. 피부의 기초, 솔트 크림의 새 이름 에이비팜. 에이비 솔트 크림. 공인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랜드프로. 오!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프로. 출근부터 퇴근까지 하루 8번 이상 들리는 SBS 고릴라 광고. 칼트쇼, 최하정의 파워타임, 김창렬의 올드스크룹. 물론 이 모든 광고가 공중파보다 저렴하다고? 비용은 저렴하고 효과는 확실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SBS 고릴라 광고. 소연 언니, 뭐해요? 원피스 고르고 있어. 시원한 린넨 원피스가 낫닝? 스타일리시한 코튼 원피스가 낫닝? 이게 낫닝, 저게 낫닝? 언니, 다 예쁜데? 여기 어디야? 다 사요. 난닝구닷컴이지. 원피스가 예쁜 난닝구닷컴. 이게 낫닝, 저게 낫닝? 고민 말고 난닝구닷컴.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닝구닷컴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U20 월드컵 16강 한일전. 잠시 후 밤 12시 30분부터 SBS에서 배성재의 목소리로 중계합니다. 본방사수. 안녕하세요. 6월 4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버즈의 Let's Go Together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U20 월드컵 16강 한일전. 잠시 후에 밤 12시부터 SBS 중계였습니다. 약간 살짝 홍보를 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또 우리 백준식 PD가 대놓고 믹스를 해줄 줄 모르네. 정말 믹스력 대단하고 사회생활력 칭찬합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한국 대표팀이 오늘 숙명의 한일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네, 지면 바로 떨어지는 16강전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생방하고 저는 지금 바로 뛰어내려가가지고 중계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중계복을 그냥 차려입고 왔어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고. 네, 붐랑 소리가 들린다. 네, 딸랑딸랑. 네, 사회생활력 대단하다. 저도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 목소리랑 장지현 해설위원이랑 이강인 선수 목소리까지 믹스가 돼 있어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자, 배텐부터 한일전까지 쭉 익숙한 제 목소리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불편한 사항들을 접수해서 열렬히 공감해드리고 적나라하게 뒷담화해드리는 시간.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윤태진 씨가 와 있습니다.
얼굴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로 배성재 치고 들어오면 되니까 편한 걸로 보세요.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벼룩시장, 난닝구닷컴, 60개 치킨, 기초영어 해커스톡, 롯데카드,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페인트는 제비스코, 렉서스코리아, 영화 기생충, 삼성화재 다이렉트,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 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 키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60개 치킨. 오,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60개 치킨. 송 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60. 어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소연 언니, 뭐 해요? 원피스 고르고 있어. 시원한 린넨 원피스가 낫닝? 스타일리시한 코튼 원피스가 낫닝? 이게 낫닝? 저게 낫닝? 언니, 다 예쁜데? 여기 어디야? 다 사요. 낫닝구닷컴이지. 원피스가 예쁜 낫닝구닷컴. 이게 낫닝? 저게 낫닝? 고민 말고 낫닝구닷컴. 반려동물 보호자 여러분, 여러분이 전부인 이 아이들의 견생을 20세까지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반려동물이 아플 때 치료비보다 치료에 집중하도록. 지금 검색해보세요. 우리 댕댕이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페펌 페퍼민트. 3년 갱신형이며 갱신 시 몸료 이상 가능.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내 차 어디서 팔지? 내 차 팔 때 레이저세카. 중고차는 레이저세카. 주변에 물어봐도, 후기를 찾아봐도, 내 차 팔 때 레이저세카. 중고차는 레이저세카. 중고차 사고 팔 땐 믿고 사고 믿고 파는 레이저세카. 롯데가 드림! 국민께 드림! 뭘 드림? 제네시스 50대 드림! 와! 공기청정기, 청소기, 캐리어, 골프워치도 드림! 더 많은 롯데에서 롯데카드 쓰면 더 큰 기회를 드림! 롯데 엘드림 페스타 2019 5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응모 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롯데카드.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강현님, 집에서도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세와의 밀당이 시작됐네요. 이제 트셨어요? 저는 지난달 초부터 틀었는데. 자, 시원하게 지내시고요. 정우빈님, 요즘 곱창에 빠져서 일주일에 세 번은 먹고 있습니다. 살찔까요? 네. 6220님, 저도 드디어 이번 주말에 수면 내시경 받으러 갑니다. 무슨 헛소리를 할까 두려워요. 고맙습니다. 예, 어차피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좋은 생각만 하고 계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예.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9356님, 고3 여학생인데요. 오늘 6월 모의고사 봤는데 탈탈 털렸어요. 거의 콩타작처럼. 그렇군요. 모의고사니까, 그래도, 예. 자, 생각해보니까 이제 수능도 고3들에게는 좀 가시권에 들어왔네요. 예. 얼마 안 남은 느낌이 좀 들겠네요. 자, 잘 건강 관리하시고요. 1569님, 배형 저 태어난 지 1만 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형님의 1만 5천 일도 미리 축하드립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15,000일에 대한 축하가 많이 들어와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1569님은 간 27세시겠네요. 28세나. 네, 축하드립니다. 인생에서 제일 또 좋을 때 아닙니까?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생방송하러 오고 수요일에는 녹음하러 오고 목요일에는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또 오고 매니저 없이 자차 운전으로 이동하느라 불편하지만 괜찮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저 매우 프리하니까요. 녹음하고 생방하고 또 바로 중계하러 뛰어가는 상황. 저는 불편하지만 괜찮습니다. 한일전 중계니까요. 그 어떤 불편한 상황도 즐길 줄 아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대국민 불편 고발 프로젝트.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자, 무결점 비주얼, 헉 소리 나는 미모,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뭐죠? 최근에 어떤 기사에서 윤태진 씨를 이렇게 소개했더라고요. 남이춘 윤태진 아나운서, 헉 소리 나오는 미모. 예. 왜 이 효과는 뭐죠? 또. 네. 이 소리 나는 미모. 네. 이게 네. 뭐죠? 그냥 본인 SNS에 올렸는데 그냥 뉴스에 나온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사진이 네 기사가 된 것 같네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윤태진 씨 이마가 좀 매트해요. 네. 그래요? 약간 그동안에 그 컨디션 좋던 해투 전후의 물광 남이춘이 아닙니다. 아, 약간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가 봐. 바로 티가 나네.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네. 아,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배병장님 춘이마 물광 넣어주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 와, 너무 컨디션 신기하다. 안 좋아 보인다고 했는데 여러분 정확합니다. 살 빼고 있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예, 네. 광춘이 어디 갔냐고 하신 분이 건강 바로미터 이마에 반딱반딱 정도. 예. 뭔가 맛있는 걸 못 먹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뺄 살이 어디 있다고 빼요? 아니 이제 좀 날씨도 더워지고 네 원래 입던 옷들도 입고 이래야 되는데 군살들이 많이 겨울 가을 겨울 붙어가지고 네 그래서. 윤태진 씨가 군살이 있다 그러면 저는 뭐가 되죠? 전 군살, 배디는 살. 그래요. 같이 빼시죠. 네, 빼야 합니다. 조금 빼려고요. 네. 그래요. 뭐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화보를 찍는다거나? 아니요. 그런 계획. 바닷가에 없는데. 간다거나? 아니에요. 네. 아니면 뭐 더 좋은 소식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근데 뭔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또 나중에 진짜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먹으려면 좀 어느 정도는 살을 빼서 유지시켜 놓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아, 배성재는 대뱃살이라고 하신 분입니다. 참치인가요? 제가 참치입니까? 대뱃살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네, 그냥 뱃살. 뭐 네 뱃살까지만 해도 대뱃살? 배순살. 아, 굳은 살은 뭐죠? 이제 안 빠지는 살. 굳은 살. 자, 8884님. 저는 거울로 제 얼굴 볼 때마다 짠한 기분이 듭니다. 미모 천재 윤태진 씨는 평소 거울 보며 어떤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아, 일단 저는 평소 거울을 잘 안 봅니다. 아,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그냥 거울 보는 습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자주 들여다보진 않고 진짜 방송 이렇게 있을 때 뭐 입술색을 좀 체크하려고 본다거나 아니면 뭐 어딘가 뭐 파운데이션이 꼈을까 하고 한 번씩 그냥 부위 부위를 이렇게 보는 편이지 평소 다닐 땐 전체 얼굴을 보진 않아요. 네. 어차피 나는 남이춘이니까 나는 미스 춘향이니까 습관이 안 된 것 같다 그거죠. 네. 숟가락 안 끼면 나는 완벽? 이런 느낌. 사진자예요. 딱히 제 얼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요. 네. 내가 봐 남이춘이다. 오늘도 보나마나 이쁘겠지. 그런가. 이런 느낌. 자, 이번 주에 네. 103.5MHz SBS Love FM. 그러니까 저희 그 형제 채널이죠. 네. 파워 FM과 네. 예. 신혜성의 음악 오디세이에 출연하신다고요? 맞아요. 네. 네. 출연하게 됐습니다. 신혜성 대 배성재 하나 둘 셋. 배성재. 네. 아니 그냥 입국 심사 해봤습니다. 네. 혹시나 통과. 예. 혹시 모르잖아요. 고정 출연인가요? 아니에요. 고정 출연 아닙니다. 아, 1회 출연이에요? 네.
특별 게스트? 네. 특별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로 네, 출연하게 됐어요. 근데 뭐 갔다가 또 고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딱히 시간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아~ 만약에 하시게 되면 기분이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도? 어, 그래요? 남이춘이 뭐 여기저기 또 스케줄 늘어난다. 그러면 제가 또 예. 가서 영혼을 갈아 넣고겠습니다. 아, 대충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아니요. 대충 하려고 했던 건 제 사전에 대충은 없지만 네, 생각보다 더 과하게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네. 윤태진 씨가 그걸 만약에 그 고정을 깨쳐하게 되면 네. 저희는 더 즐거워요. 매주 아. 신의 송대 배성재를 해볼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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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요. 네. 자, 런닝맨 소식 없나요? 없습니다. 네. 그냥 물어봤어요. 네.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부심맨들의 허세 불편 사연입니다. 술부심, 군부심, 축구부심, 중계부심, 노래부심, 춤부심, 게임부심, 연애부심 등 각종 부심을 부리는 허세 불편 사연.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 제보해 주세요. 초공감 사연에는 선물로 메디핑 세트 챙겨드립니다. 네. 배성재 특집. 예? 저는 네.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설정이죠. 아, 정말 설정이에요? 허세라든가 부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는 딱히 없어요. 아. 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자기가 그냥 알아서 챙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전 네. 제가 들었던 배성재 아나운서의 최고 부심은 네.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뭔데요? 나는 시력 검사를 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다 외워서 이렇게 찝으려고 할 때 아니 잠시만 하고 그냥 쫙 본다고 읽는다고 했을 때 그때 네. 진짜 딱 듣고 나서 뭐지 이 사람 그 시력 검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은 제가 시력이 네. 그렇게까지 좋지 않습니다. 한 1.0, 1.2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어렸을 때는 그냥 2.0이 다 보였어요. 아. 예, 그냥 진짜 그냥 다 보이는데 네. 맨 밑에 줄을 제가 가로로 쫙 읽을 수 있는데 굳이 저한테 그 펜으로 예서부터. 약간 저를 놀리는 거나 네. 저를 열받게 하는 것처럼 이거 보이세요? 이러니까 잠깐만요. 저는 밑에를 가로로 쭉 읽을게요. 어, 정말. 진짜. 예. 그랬던 거고.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는 부심이 아니라 팩트예요. 부심이죠. 예. 그런 것들. 눈부심. 네. 자, 아무튼 허세나 부심 있는 분들, 배텐 듣는 분들 대부분일 겁니다. 네. 많이 보내주시고 많이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텐 씨는 이마 부심 있나요? 어, 저 좀 있어요. 이마 물광은 내가 짱이다. 물광도 물광이지만 이런 이마 갖고 싶어서 아. 뭐 일부러 시술이나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넓게는 안 하지 않나요? 아니. 좀 넓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 완전 균형 잡혔습니다. 이렇게 1:1:1. 아, 그걸 네. 저희가 3년 동안 몰랐네요. 그러니 아, 코부터 턱까지, 눈썹부터 코까지, 이마 네. 끝까지. 1:1:1. 황금 1:1:1. 비율. 아, 네. 시작됐네. 아니, 저는 이 동그란 모양을 말한 거였는데 넓이를 얘기하시죠, 매디는? 황금 비율 부심. 네. 아, 그래요. 이마 부심. 죄송합니다. 황비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부심맨들의 허세 불편 사연 볼까요? 네, 최라마님. 노래 부심이 있는 친구요. 노래방만 가면 이 노래는 저렇게 부르면 안 된다. 저 노래는 너의 목소리랑 좀 안 어울린다. 박자 음정 좀 맞춰라 등등 훈수를 둡니다. 노래방은 스트레스 풀러 가는 곳인데 이 친구랑 가면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보컬 티처 느낌이네요. 아, 네가 좀 이렇게 여기서 이 감정을 살리면 너는 이거를 완벽하게 띌 수 있어. 그렇죠. 이런 느낌. 근데 훈수는 딱히 그냥 하라고 두고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스트레스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웅기 반 소리 반으로 해봐. 네. 주우영 얘기인가요? 하시는 분이고. 네. 진성으로 불러야지. 왜 두성으로 부르니? 너무.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노래방을 잘 안 가기 때문에. 저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 부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홍코너 가는데 누구한테 네. 들어요? 홍코너를 즐겨 노래방 가기도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희 두성을 써야죠. 뭐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두성 쓰면 20분 더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자, 다음은요.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아는 척하는 친구가 불편합니다. 카페에선 커피에 대해서 아는 척, 길에선 차에 대해 아는 척, TV에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데 대부분 틀릴 때가 많아서 더 불편합니다. 그렇고요. 지적은 안 하시나 봐요, 이분은. 그거 틀렸어 라고. 아는 척은 뭐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알면 실제로 안다. 근데 물론 안 물어봤는데 아는 척하면 좀 생뚱맞죠. 네.
예. 진짜 정확한 정보가 아니어서 이 친구분이 화가 나시나 봐요. 틀릴 때가 많으면 진짜 가까이 두면 안 되죠. 이종표님, 사과폰 부심 있는 애들 있어요. 쭉 사과폰만 쓰고 연동되는 사과 노트북에 사과 태블릿만 쓰면서 꼭 제일 먼저 사야 한다고 해외에서 직구해오고 그러면서 꼭 그러죠. 케이스를 왜 해? 보호필름을 왜 씌워? 사과폰은 원래 그냥 상태로 두는 게 멋이야 라고. 이종표? 본명입니까? 노예정 아니야? 이종표? 네. 저랑 똑같은 분을 이종표님이 친구로 두셨어요. 저를 저격하시네요. 정말 하나도 다른 게 없이 그냥 똑같네요, 배디랑. 그냥 제 얘기네요. 네. 배성재 저격 특집인가요? 라고 하십니까? 네. 이종표. 위화감이 느껴지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종표? 가명 느낌이 확 들죠. 아, 어디 이거는 밖에 계신. 이거 긁어보면 조혜정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 예, 이런 것만 네. 골라서 보낸 게 아니라면 제가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이런 사연이 접수된 건지 아니면 여기다가 가명을 쓴 건지 끼워넣은 건지 예, 아니 그리고 조혜정 작가의 신상을 좀 털어서 네. 그 가족 관계 왠지 삼촌 이름 빌렸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무튼 굳이 이종표님의 친구가 계시다는 것을 가정하며 네. 좀 변호를 해드리자면 네. 이걸 어떻게 변호해요? 원래 상태로 두는 게 맛이에요. 예. 깨지면 갈면 되죠. 근데 가는 것도 힘들어서 사과는. 네. 아 그리고 우리나라에 빨리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저는 좀 주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기능이나 디자인이나 맞아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저도 다음 사과 말고도 저기 네. 우주. 이런 쪽도 굉장히 좋아졌다. 예. 그럼 바꾸실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지만 네, 진짜 저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거의 지금은 호각이다. 네. 많이 발전했죠? 네, 많이 발전하셨네요. 다음요. 이지연님, 지역 부심, 지역 컷에 부리는 애들 있어요. 니네 동네는 이 맛집 없지, 이 커피숍 안 들어왔지, 이 라멘집 없지, 이 팥빙수집 없지. 우리 동네는 다 있다. 그러면서 동네 부심 부리는 거 못 봐주겠습니다. 강남이면 인정. 강남이면 할 말 없죠? 할 말 없죠. 정용욱 씨가 맨날 그래요. 강남에만 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솔직히 저는 강남에 나갈 때마다 차도 너무 많이 밀리고 막히고 항상 다시 난다 하면서 나가는데 네. 나가면 너무 편해서 네 진짜 강남이면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막혀요, 근데. 너무 막혀요. 저는 길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아까운 게 없기 때문에. 그 잘 안 나갑니다. 웬만하면 잘 안 가는데. 예. 다음은요. 서동경님, 제 친구는 IQ가 높다면서 은근 허세를 부려요. 자기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반에서 몇 등 했다는 등 IQ가 높아서 공부 안 해도 수학은 잘 풀었다는 등 IQ 부심 꼴보기 싫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제가 공부를 이렇게 딱히 잘했던 게 아니라서 꼴보기 싫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제 주변에 있지도 않았고 그래요? 네. 부럽네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친구분 부럽네요. 저는 부럽네요라고. 네, 다음은요. 네, 김서정 씨, 모모 씨도 결혼해야죠. 아주 우쭐대는 말투로 말하는 결혼 부심 또는 결혼? 내가 해보니까 별로더라. 하지마 이러면서 훈계 놓듯 말하는 결혼 부심. 뭐가 됐든 결혼 부심 부리는 지인들이 불편합니다. 네, 본인들도 한 번 했거나 아니면 많아야 두 번 했으면서 네. 부심을 부릴 만한 게 아니죠, 경험치가. 또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남에게 함부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해라 마라 이런 것들. 네. 네. 땡땡 씨도 결혼해야죠. 결혼 언제 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안 해요. 아니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 결혼 안 해요와 안 들어가 섞였네요. 네. 본인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한다. 저는 안 하기도 하고 듣지도 않고. 네. 그래서. 네. 저는 최근에 이 얘기 들었어요. 넌 결혼 안 하니? 아. 말투들이 다 이래요 지금. 너 안 해? 아니 이제 배디는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정도로 좀 그 막바지의 질문 느낌. 제 주변의 남자친구들은 배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당연히 그냥 안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커뮤니티 뭐죠? 커뮤니티 모일 때 저를 불러주세요. 아. 네, 제가 가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다. 네. 네. 미팅을 좀 해야겠습니다.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예전에는 저한테 뭐 배디 여자친구 있냐, 결혼 언제 하냐, 결혼 진짜 할 생각 없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당연히 안 하는 거 아니냐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분들 단톡방 열어서 좀 초대해 주세요. 네. 제가 거기다 이모티콘 잔뜩 보낼 테니까. 네. 네. 무슨 이모티콘 보낼지 각오하시고. 엉춘 네. 보낼게요. 내가 알아서 할 거거든. 네. 자, 이지의 응급실 듣고 2부의 불편 사연들 소개하겠습니다. 왜 하고 있어요. 고고 고릴라. 조보아의 패스트 캠프.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출근부터 퇴근까지 하루 8번 이상 들리는 SBS 고릴라 광고. 쇼, 최하정의 파워타임, 김창렬의 올드스쿨은 물론 이 모든 광고가 공중파보다 저렴하다고? 비용은 저렴하고 효과는 확실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SBS 고릴라 광고.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뜨거웠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영남 지역에 이어 광주와 전남에도 추가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더위는 내일도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지만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엔 새벽부터 오전 사이 곳에 따라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주 후반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모레 목요일 밤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폭염도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도입니다. 백혜영이었습니다. 한우면 내 기분도 맑음. 한우자조금이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누나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부심맨들의 허세 불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서진영 님의 사연을 잠깐만. 윈터 솔로 됐끼리 님.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칼로리 폭탄인 떡을 먹어? 아, 그니까요. 네. 다이어트 한다 그러더니 지금 30분도 안 지나서 저희 그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수박 맛 떡. 진짜 맛있네요. 다 먹었어요? 아니요. 여기 남았어요. 제가 오늘까지 완전 탄수화물 거의 저탄수화물로 먹고 있거든요. 밥도 현미밥 다 바꿨어요. 식단을. 막 소름이 끼쳐요. 너무 맛있어서. 이것까지만 먹고 안 먹겠습니다. 방금 아이디가 뭐였죠 근데? 윈터솔로 됐끼리? 차단해주세요. 예. 영구정지. 자, 긴 사연을 서진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 매운 걸 잘 먹으면 남자답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녀석이 한 명 있어요. 걔랑 만나면 꼭 매운 걸 먹으러 가는데요. 가서도 늘 맵부심을 그렇게 부립니다. 매운 떡볶이를 먹으러 간 날도 그랬어요. 순한 맛, 보통 맛, 매운 맛, 아주 매운 맛 있는데 뭐 먹을래? 야, 당연히 아주 매운 맛이지. 그걸 고민해?
사장님 저희 아주 매운맛으로 주시고요, 매운 양념이랑 청양고추는 좀 따로 주세요. 좀 더 넣어 먹을 거예요. 너무 매울 것 같은데 치즈 좀 넣으면 안 될까? 뭐? 치즈? 치즈를 넣어? 야, 진정한 매운맛을 느끼려면 말이야, 본연의 매운맛을 희석시키는 치즈 따위는 넣지 않는 거 몰라? 알았어. 그럼 치즈는 됐고 쿨피땡은 마셔도 되지? 뭐? 쿨피땡을 마셔? 야, 진정한 매운맛을 느끼려면 말이야, 음료로 매운맛을 헹궈내면 안 되는 거 몰라? 알았어. 근데 너 뭐하냐? 내가 뭐 하는지 몰라서 물어? 야, 진정한 매운맛을 느끼려면 말이야, 이렇게 청양고추, 캡사이신, 매운 양념, 이것들을 추가해야 되는 거 몰라? 하나도 안 매워. 이러면서 안 그래도 매운 떡볶이를 더 맵게 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가만히 관찰해보면 매운 걸 잘 먹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이 맛이지. 그래, 이 맛이야. 이게 진정한 매운맛이지. 근데 너 땀을 왜 이렇게 흘려? 어?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매워서 땀 흘리는 거 아닌데? 이거 더워서 흘리는 땀인데? 근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매워서 그래?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나 원래 홍조끼가 있는 건데? 매워서 빨개진 거 아닌데? 근데 너 우는 거 아니지? 너무 매워서 눈물 나는 거야?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나 우는 거 아닌데? 원래 눈물 맺힌 것 같이 촉촉한 눈매라서 그런 건데? 떡볶이 하나도 안 매운데? 완전 심심한 맛인데? 그렇게 맵부심을 부리며 허세 떨던 그 친구, 다음날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느라 수업 출석 체크도 못했답니다. 매우면 맵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요? 이 엉덩이에서 용암 나오죠. 조심해야 됩니다. 떡볶이 먹고 싶네요. 채팅창에 그러다 윤태진 된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네, 왜요? 윤태진 씨는 배텐 전엔 떡볶이 안 드시는 걸로. 아, 저 떡볶이 안 먹어요. 네. 매운 떡볶이 안 먹습니다. 그래요? 네. 와, 이제 몸으로도 연기한다 라고 하신 분 있고요. 봉 감독님 보고 계십니까? 다음 배우는 칸미춘입니다. 네. 맵다와 부심의 합성어 맵부심. 맵부심 있습니까? 저는 근데 매운 거 잘 먹거든요. 그날은 왜 그랬어요? 빈속이어서 그랬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첫 끼라고. 아무것도 안 먹다가 첫 끼를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더니 속이 놀랬다. 네, 놀라서. 아, 그래서 평상시에는 매운 걸 잘 드세요? 너무 좋아하죠. 오.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엽떡 이래가지고 막 엄청 매운 거 이런 것도 잘 드세요? 네. 잘 먹어요. 그리고 그런 매운 걸 먹으면서 그냥 이런 쿨피땡 먹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그냥 그 막 먹으면 막 다 열리잖아요. 온몸에 예. 있는 구멍이 열리는 느낌이잖아요. 그 화한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맵부심이 은근히 있으시구네. 그래요? 예. 매운 거 좋아합니다. 땀 뻘뻘 흘리고? 네. 그쵸. 땀, 근데 땀을 또 많이 흘리는 편도 아니어서 좋아해요. 근데 이제 먹으면 안 돼요. 네. 네. 맵고 짜고 이런 거. 저는 사실 그 맵부심이 없습니다. 전 매운 거에 약해요. 아~ 조금만 매운 걸 먹으면 땀도 많이 나고 아~ 얼굴이 엄청 빨개지고 예전에 한번 그 무교동 낙지집 엄청 유명한 집 있거든요. 그거를 1월 1일에 먹으러 갔다가 네. 얼굴이 보라색이 되는 경험이 진짜 숨쉬기가 힘들 정도. 그래서 제가 그거 거울로 제 얼굴을 보고 와 나는 진짜 매운 거랑 안 맞는구나. 그거 아팠던 거 아니에요? 건강이 네? 위험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매운 거를 계속 먹었는데 매우니까 맛있는 줄 알고 계속 먹는 경우 있잖아요. 네. 예. 맛있게 매운 맛이 있죠. 타노스 됐었습니다. 예. 그때 저도 약간 너무 열이 오르니까 진짜 호흡이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기절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절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막 너무 매운 건 잘 안 먹습니다. 매콤한 건 물론 먹고 또 한국인이니까 이제 매운 뭐 김치나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맛은 느끼는데 몸은 안 받아요. 막 그 도전 의식이 필요한 매운 맛들 있잖아요. 도전 안 해요. 저 도전 안 해요. 그냥. 자, 예전에 그 김희철 씨가 네. 그 유희낙낙이라고 게임 프로 하던 시절에 그 다 같이 멤버를 데리고 되게 매운 핫도그 집에 데려갔었어요. 이거 한번 도전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맵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얻어 먹었는데 조금만 먹었습니다. 네, 매워요. 네. 다들 먹는데 또 안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조금만 먹었는데 되게 맵더라고요. 그래서 습습 후후를 하면서 집에 왔죠. 자, 저 언니는 맥주 부심이죠. 네. 윤태진 씨는 맥주 부심이 있어요. 맥부심. 저 고치려고요, 그거. 맥주 마시면 안 취해.
맥주로 취하나요? 이런 거가 남이춘의 대사죠. 아니 근데 저는 집에서 혼맥도 잘하는데 이상하게 진짜 맥주 먹으면 안 취해요. 아니 취약 그래서 제가 그걸 요즘에 느꼈어요. 아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조금은 취하고 싶어서 술을 마시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제 친구들 맥주를 안 마셔요. 안 취한다고 잘. 왜 독주들을 그렇게 마시고 빨리 취하려고 하는지 친구들이 알겠어요. 뭐 뱃사람이에요? 아니 그거 아닌데 네. 맥주를 다 싫어하더라고요. 살찐다의 이유도 있고 살만 찌지 취하지 않는다. 네, 네, 약간 그런 이유가 있어서. 무슨 친구들이세요? 제 뭐 무용 친구들? 네, 무용 친구들 아니면 대학 때 사귀었던 친구들. 무용한 분들이 근데 술이 엄청 세더라고요 보기보다. 근데 제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는 안 마시는데 막 작정한 거 마시면 엄청 세긴 센 것 같아요. 보통. 네, 아니 발레한 분들도 보면 그러니까 몸은 되게 가느다란데 네. 술이 엄청 세요. 예, 대단합니다. 그렇고. 네. 자, 아무튼 이런 맵부심 그리고 남이추는 맥부심. 네. 고제일 거예요. 언제 한번 가보죠. 그때 2시까지밖에 안 갔었잖아요. 아니 아니 지금 술 끊을 거예요 저. 살쪄서 안 돼요. 술 끊을 겁니다 여러분. 네. 술 끊겠습니다. 남이춘 친구들은 러시아에서 왔나요? 독주. 네. 자, 여러분이 보내신 부심맨들의 허세 불편 사연 보겠습니다. 네, 드립을 하는 루니님. 대구는 더위 부심. 아, 이건 좀 네.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한 33도쯤 됐을 때 너무 더워 막 이러면 시원하네. 시원하나? 네. 제가 대구 더위를 직접 느껴본 사람이라서 예. 아 이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 참. 대구는 인정. 네. 네. 겨터파크 계장님. 15만원짜리 접시 쓰는 친구의 데코레이션 부심. 접시는 비싼데 요리는 쩝. 이렇게. 아 이 그릇 좋아하면 또 네, 돈이 막 술술 새어나가죠.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쁜 잔, 네. 그릇 이런 거는 사실 뭐 실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약간 이분은 15만 원짜리 접시를 사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건가요? 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예쁘게 데코해 놓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 이제 뭐 비빔면 같은 거 해먹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다음은요. 윤종필님.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내가 맘만 먹으면 안 하는 거다 하는 결심 부심이요. 예를 들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살 뺄 수 있다 라고 하는 배디라던가 라고 네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아까 마음을 먹어요. 네, 아 마음은 예 마음 먹는데 요즘 맘처럼 안 됩니다. 항상 배디가 그러잖아요. 네. 살 언제 빼? 자 그러면은 배디가 기대해. 놀라지 마. 맨날 뭘 기대해. 제가 언제 기대해라고 했습니까? 기대라고 하셨어요. 정확히 긴장하라고. 아 긴장. 긴장해. 아 네. 긴장해. 맞아. 네. 긴장해. 그거 들으면 주신 항상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왜 긴장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김민경님. 남자들은 차부심이 엄청 강하죠. 저 차는 어느 나라 차고 연비가 어떻고 어떤 기능이 있고 자기가 몰아봤는데 장단점이 뭐고 이 차는 튜닝 뭐 했고 등등 차에 별 관심 없는 저에게는 거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대화 주제네요. 하고 하품까지 그래요. 보내주셨습니다. 하품까지 보낼 필요 있나요? 네. 그냥 그런 겁니다 하고.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없어요. 차를 막 이렇게 따지고 그런 거는 군대 있을 때 운전병들이 모여 있으니까 네. 자동차 잡지도 많이 보고 차 얘기를 엄청 합니다. 왜냐면 정비도 해야 되니까. 근데 제대하면서 거짓말처럼 차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그럼 정비는 직접 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다 까먹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때야 뭐 저기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차 밑에서 그 기름 뒤집어 쓰고 그랬지만 네. 다 그래요. 제대하면 다 하는군요. 그리고 광도 제가 냈으니까 제대하면 내 차는 내가 광내고 내가 정비하면 돈 안 들어. 이런 부심이 있었거든요. 아. 딱 한 번 제가 땡볕에서 광낸 다음에 내가 왜 미친 짓을 하고 그래서 바로 새 차 맡겼습니다. 시키지도 않는데. 물 떠다가. 네. 네. 0090님. 부심하면 장비 부심이죠. 사진 작가보다 더 많은 카메라 장비부터 몸은 별론데 헬스장비는 프로 선수급. 모든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저도 장비부터 많이 사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저도 인방 장비를 수백만 원어치를 들여 샀는데 제가 그 소문을 들었는데 생파 라이브 한번 하고 그냥 지금 먼지 쌓이고 있어요. 모니터가 3개고 네. 네, 본체 2대. 네. 아니 그 정도면 거의 프로. 조명 4개. 네. 저한테 파세요. 마이크, 믹서기. 와, 믹서기까지 있으세요? 네. 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믿고 샀는데 네. 지금 그냥 그 방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방 하나 버렸어요. 방 하나를 그냥
그냥 폐쇄시켰습니다. 원래는 무슨 용도로 쓰던? 원래 그냥 제가 컴퓨터하고 그냥 그런 방이었는데. 영화도 보고 소소하게. 예. 근데 지금 그게 인방용 컴퓨터가 되니까 괜히 그걸로 하기도 그렇고. 그냥 잘 있어요. 뭐라도 올려주세요, 배디. 그 혹시 그 원정 경기하고 싶으면은 네. 빌려드릴게요. 아, 스튜디오 되어 되나요? 되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마마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배성재 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부심맨 허세 불편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가사 중에 배디 뚠뚠해? 그러니까. 아니죠? 보리 뚠뚠해인가요? 배가 뚠뚠해였나요? 뭐가 뚠뚠해만 보리 들렸어요. 뚱뚱해. 보리 뚱뚱해. 아. 굉장히 뜨끔했네요. 저 죄송한데 지금 벌써 다 드신 거예요, 떡? 네. 이마에 광이 좀 돌아왔어요. 진짜요? 예. 정말이에요? 예. 와, 진짜 신기한 사람이네. 탄수화물 조금 들어갔다고 이마에 조금 이렇게 광이 나왔어요. 아, 너무 고탄수화물인데 떡. 어떡하지? 자, 아무튼 저희 네. 청취자분이 주신 거 드시면은 살안칩니다. 네. 네. 그럼 하나 더 챙겨가겠습니다. 네. 자, 소개해 주세요. 스부첩자님, 달수 씨는 요즘 구독자 부심이 엄청나던데 제보합니다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배지는 구독자가 비공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궁금했어요. 관리하시는 배지는. 분한테 좀 저도 문의를 해보려고요. 배지는 네. 구독자가 몇 명인가 궁금해서. 그냥 남의 거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제발 하세요. 네, 이수정님, 남편은 축구광인데 옷은 전부 운동복뿐이고 축구 경기 볼 때는 자기가 감독인 양 저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지. 꺾어서 옆으로 줘야지. 아, 진짜라면서 소리 지르고 훈수 두고 짜증을 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먹고 삽니다.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자분들도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축구라는 게 워낙 단순한 스포츠다 보니까 정말 단순해요, 그게. 누구나 관여할 수 있어요. 윤태현 씨도 챔스 결승을 보셨다면서 네. 새벽에. 저는 챔스는 챙겨 보거든요, 결승. 전 챔스 결승을 직관하는 게 꿈이에요. 오, 정말요? 네. 그 앞에 오프닝 노래와 네. 그 주제곡들 듣는 걸 직접 현장 가서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오. 근데 사실 축구는 너무 어렵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단순한 스포츠라고 하는 거에 좀 아직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역시 유로 여신 출신 아닙니까? 초창기에. 그걸 봐야 되는 축구 경기들은 봅니다. 네. 멋있네요. 축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은요? 9612님. 나는 몇 년 전부터 저 가수 잘 될 줄 알았다? 내가 저 미드 시즌 1부터 봤는데 이제야 화제가 되네. 이러면서 현자인 척 안목 부심 부리는 친구 불편합니다. 그 안목으로 주식을 해라. 라고. 근데 이거는 요즘은 이제 가수들 오디션을 하거나 빌드업을 하면서 이게 키워가는 맛, 관여하는 맛으로 또 보는 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대놓고 그런 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럼 또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맞아. 혹시 나만 알고 싶었는데. 맞아. 네. 맞아요. 배텐 보는 분들이 다 그렇겠죠. 팟캐스트분들. 배텐을 계속 3년 넘게 빌드업해 오셨는데 배텐이 또 너무 다 잘 되니까 나만 아는 배텐이었는데 이제는 전 국민의 배텐. 이것도 부심인가요? 한 5년 뒤에 할 멘트를 땡겼었어요. 체리필터 고모님, 우리 아이는 부심 너무 불편해요. 우리 아이는 혼자 책을 읽는다? 두발 자전거 혼자 타잖아. 여자 짝꿍들이 서로 결혼하겠다고 한다? 라고 이런 등등. 그래요. 뭐 근데 아이 자랑. 뭐 우리 아이는 어때요? 뭐 이런 부심은 뭐 받아들여야죠. 사실 어느 정도는. 이건 경험이 없어서 얼마나 불편한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전 강아지. 아나를 보통 자랑하거든요. 아, 똑똑하다? 네. 얘는 사람 같아. 진짜 사람 같아요. 오. 사람 말 다 잘 알아듣고. 장예원 씨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애는요, 개가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라니까요. 응. 똑같이 얘기해요. 네. 제가 아는 개 키우는 분들 다 똑같이 얘기해요. 얘가 사람 같아요. 아, 진짜 조금 있으면 말도 할 것 같아. 걔는 사람 말을, 사람 말을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진짜 아나는 해요. 하지 말라고 할 때, 이렇게. 네. 우리 여름이는요, 우리 아나는요, 이게 여기저기 다 적용됩니다. 아, 여름이 한번 보고 싶네요. 개불출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개불출. 아, 네. 6753님.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 얼굴 부심 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모인 곳에서 솔직히 여기서 내가 잘생긴 편 아니냐? 내가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냐? 이러는. 그렇군요.
그래요. 뭐 이런 분들 있죠. 하나 더. 김병관님, 취사병 출신 친구의 칼질 부심이요. 파채 썰 때 당겨 썰기 하는데 빨리는 써는 것 같은데 완전히 안 잘려서. 오이, 되게... 칼이 별로다? 이러면서. 아, 나의 실력은 괜찮은데. 칼 좀 관리해라. 이런 느낌. 자, 여러분 광고 듣고 와서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우리 집 페인트는 제비스코.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다양한 기능성 페인트 제비스코. 행복을 칠해 제비스 페인트의 새로운 이름 제비스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뒤태, 게다가 이기적인 퍼포먼스까지. 알잖아? 힙한 것과 아닌 것은 한 끗 차이라는 거. 가장 이기적인 하이브리드 Lexus UX. 지금 이 짜릿함을 즐겨봐. Lexus.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지식산업센터는 모두 똑같다? 무슨 소리? 업무 시설에 복합 쇼핑몰과 빌트인 주거, 예정된 멀티플렉스 영화관까지 갖춘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봤어?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 복합 문화 도시 UR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센터가 비즈니스의 판을 바꿉니다. 문의 1833-5553 대우건설. 배고플 때 부르는 족발 야시장 쏭! 반 뜯고 반 뜯고 반반 족발 뜯고 뜯고 반 찍고 반 찍고 반반 전을 찍고 찍고 반 먹고 반 먹고 반반 막국수 먹고 먹고 맛있는 반반 메뉴 족발 야시장. 우리 배접당 배접당 노래합시다. 서울은 배제학당, 대전은 배제대학교. 한지민 씨, 감정으로 표현해 주세요. 가격은 다이렉트. 아, 저렴해. 네, 보상 서비스는 삼성화재 그대로. 아, 든든해. 좋아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전화 가입은 1600-5008.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오늘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허세 사연들이 많이 왔습니다. 부심맨들에 대한 제보. 어떤 분들께 선물 드릴까요? 사과폰 부심 보내주신 이종표님, 15만원짜리 접시 부심 겨터파크 계장님, 결심 부심 보내주신 윤종필님, 안목 부심 9612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안목 부심은 저도 조금 공감이 되네요. 저는 영화를 보면 포스터만 봐도 알아요. 이거 된다. 와, 이거 된다. 진짜 제가 올해 들었던 부심 중 최고의 부심이 아닌가. 이거 칸 간다. 뭐 이런 거. 칸 간다. 네. 아, 감독 보고 고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카데미 픽이다. 아, 포스터만 봐도. 포스터만 봐도 안다. 오. 자, 여러분. 네. 이제 잠시 후에 한일전입니다, 여러분. 젊은 태극전사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축구는 SBS. SBS. 뭐라고요? XBS로 한번.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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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주는 뭘로 갈까요? 다음 주 주제 알려드릴게요. 부심맨 허세 불편 사연 한 주 더 갑니다. 주변에 각종 부심을 부리며 허세 떠는 사람 누가 있는지, 어떤 부심을 부리는지 화요일 게시판에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엄청 많이 와서 네, 한 주 더 가는 거거든요. 네, 참여 더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왔어요. 네, 참여 부심. 아니 솔직히 배디 사연으로만 좀 채워도 한 시간 충분히 가지 않을까. 아니, 저는 보니까 저랑 이렇게 비슷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걸 깨닫고 안심했어요. 아까 전에 저한테 부심 부리셨잖아요. 네. 난 방송만 잘해 라고. 자, 중계 부심 부리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인사해주세요. 끝곡은요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사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